Let's get into episode 16. Hi, love, now we go. Come back and do the crazy, crazy, bye, go, fresh, guy. See me, hola, hopping, jumping. Oh, 왜 언니 음악 나왔어요? 소랑 언니! 아, 뭐였어? 소랑 언니 음악 나왔어요! 핸들 가는 거. 있으니까 뭐 보시면서 뭐 넘어갈 건 넘어가시고 하셔도 되겠거든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 의자 들어갈 때 앨범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박스톨 없이 진행하시는 것도 혹시 괜찮은지 의자 없이 그냥 서서 진행하는 이제 그냥 벌칙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이긴 팀이 진 팀한테 이거 해달라고 약간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t was an epic day. 자, 꼬미 뭐 둘 중 하나 골라. 완전 이거 아니야? 완전 신발 주시면 언제든 신겠습니다. 와, 인자 뭐야? 인자 뭐야? 편지가 있어? 편지 없어. 편지 아니고 그냥 그냥 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아이고. 아니 누가 초롱이고 누가 봄일까요? 정말 모르겠네 일단은. 아 봄이 언니 요즘 유튜브 잘 돼요? 아 네 뽕뽕뽕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봄의 초롱 봄이 초봄입니다. 잠깐 나와주실래요? 선배님의 응원을 우리 한번 받고 시작을 해봅시다. 아, 진짜로? 네, 선배님 잠깐만. 아니 저도 오늘 옷갈 할 뻔했어요. 맞아. 자 옷갈이란 뜻은 옷 갈아입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의상을 입으라길래 저는 응원하러 왔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봄 너무 멋있죠? 네! 좀 전에 저 그냥 이거 주고 빠질라 그랬거든요.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도 몰랐죠. 진짜 센 사람.
진짜로? 고마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너무 웃겨. 이게 에이핑크 팬미팅인지 뭐 How was it? It was to be out here. 응원 소리. 아. 네, 함성 소리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빡 듣는 것 같아가지고 쇼케이스 날 굉장히 기분이 묘합니다. 양갈래 같은 거 하면은 나 못해 못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봄이한테 왜 양갈래 안 해? 막 이러는 거. 원래 막 엄청 부끄러워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엄청 애교도 많아졌고 엄청. 근데 꼭 말씀하실 때 눈을 저희도 하고 싶어요. 안 맞아서 그냥 말 떠들게 싶어. 되게 딱 걸렸어요. 저희 도망가려다가 걸리신 네. 그 나갈 타이밍 못 찾으셔서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나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근데 우아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Glad that you guys got OT5, man. Yeah. 이 세 바퀴 돌려준 다음에 고양이가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줍니다. 진짜 광기 있는 소녀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오케이를 하고 촬영이 들어왔는데 너무 심했나봐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다 잘린 거네요.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에 그 보시더니 점점 조금 예쁘게 가볼까요? 아~ 이렇게 점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뮤비를 보니까 예쁜 컷만 쓰셨어요.
저희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초봉 다음 또 우리 에이핑크로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 쭈! 에이핑크 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as nice that the family got together for this, man. Oh, 이쁘게 꽂지. 하나, 둘, 셋. 네, 처음에 커스터. 맞았다. 드디어 나 틀렸어요. 괜찮아 언니, 저도 틀렸어요. 너무 기대한 만큼 걱정한 만큼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에 의미를 두고 잘했어요 언니. 너무 아쉬워.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맞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카피캣의 무대는 너무너무 보여줄 곳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 틀리고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 응원 소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응원곡도 우리가 만든 거고 야옹 언니 들었어요 근데? 나 야옹 못 들은 거 같아. 야옹 했어요? 창피했나 봐. 야옹 왜 작게 해? 아 그래요? 아 우리 팬분들 네. 창피하지 말아요. 야옹 크게 해줘요. 그게 우리의 창피한 말이에요. 맞아. 아무튼 오늘 팬분들 에너지가 받고 앞으로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일단은 저희 초봄 언니들의 시작을 저희들이 함께 얻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뒤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에이핑크 멤버가 에이핑크 멤버의 그 쇼케이스 MC를 보지 않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거의 수다 쇼가 됐어요. 수다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자제가 안 되고 조용히가 안 되는 팀이라서 조금 난장판 경향이 없지 않은.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은. 그렇죠? 저희 팬분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시고 그런 날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든 생각이 오늘 초범 쇼케이스인데 저희들이 쌩 난리를 치고 아주 그냥 지금 드레스 입고 뭐 귀걸이하고 메이크업하고 사진 찍고 난리를 쳐가지고 주빵 짱 지금 주빵이 더 많이 안간힘을 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언니들 보시죠. 인형 둘이 그러니까. 서 있는 움직여요. 너무 용쓴 것 같아서 조금 네.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팬분들이 카피캣뿐만 아니라 오스카랑 필썸띵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앨범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솔직히 나 듣자마자 와 너무 이거다. 좋다. 맞아. 근데 또 에이핑크로서도 할 수 없는 노래고 없는 노래지. 또 우리 금맥릴리카 버드가 할 수가 없는 노래. 그러니까 딱 초반만을 위해 만들어진 그치. 노래라고 생각이 들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빵이었습니다. 안녕. 주빵. 어감이 조금 이상하다. Alrighty, pandas. Other than that, it's very cute, man. Just glad that OT5 came around. Alrighty. I love ya.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bye, guys.